힘을 빼시고 체중으로만 그대로 허리가 말리지 않고서는 못 내려가거나 폼롤러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와, 좋네. 인사를 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양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우리 회원님들께 이 폼롤러의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폼롤러를 되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부위, 풀어주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요걸 보여드려야죠. 우리 회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요런 매트가 있습니다. 얇은 매트. 이거는 너무 얇죠. 그래서 여기서 매트 위에서 복근 운동을 하시거나 폼롤러를 사용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롤러에도 이렇게 단단한 게 있어요. 단단한 게 있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지 않냐면 이 폼롤러는 사실은 이 근막이완이라던가 뭉친 데를 풀어주는데 얻어 걸리는 방식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이면 등, 다리면 다리 전체적인 부위를 케어해주기 때문에 관절에 이 면이 작용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거나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난 거는 관절에 나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 매트라던가 폼롤러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접이식으로 해서 관절도 보호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매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폼롤러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돼 있는 폼롤러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은 캐리핏이고요. 이 매트랑 이 폼롤러랑 세트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뻐갖고 이걸로 골랐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폼롤러를 굉장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은 근막 이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받으실 수 없을 때 셀프로 내가 몸을 풀어줄 때 사용이 되는 거에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혹은 헬스장에서 운동 전후에 몸을 풀어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서 셀프로 하시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러면 일단 이 폼롤러로 어디 근육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걸 쓰시면서 허리라던가 등이라던가 혹은 가슴, 다리 이쪽으로 많이 푸시는데 저는 앞쪽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동작을 취하시기만 힘들고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풀어주는 걸 추천드리냐면 바로 이 햄스트링, 다리 뒤쪽과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엉덩이, 그 다음에 등 중에서도 광배근 정도만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광배근을 푸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폼롤러를 놓으시고 광배근을 쭉 갖다 댑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 굴리면서 광배근을 결대로, 너무 힘을 줘서 풀지 마시고요. 너무 힘을 줘서 누르지 마시고요. 내 체중으로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행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이 상태에서 광배근이 요 겨드랑이 밑에 있죠?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어우, 통증이 굉장한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팔의 방향은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광배근을 대주고 그대로 상체만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너무 강하게 힘을 작용을 해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햄스트링인데, 사실은 이 폼롤러는 햄스트링이랑 둥근 쪽에 작용을 제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푸는 걸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상태로 폼롤러에 편하게 올라가시고 힘을 빼시고 체중으로만 그대로 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햄스트링에 근막 위안이 됩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대로 편하게,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둥근이죠. 둥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상태로 팔을 뒤쪽으로 디뎌서 체중을 너무 많이 실어주실 필요도 없고요. 넘어지지만 않게 앞뒤 균형을 잡으셔서, 그리고 내가 살짝 엉덩이 측면이 해주고 싶다 그러면 몸만 살짝 기울이셔서 이런 식으로 근막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폼롤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슴도 하고 팔도 하고 어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 폼롤러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특정하게 일정 부위를 정해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해주면 그 중에 트리거 포인트가 속해서 걸려서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슴이라던가 목이라던가 팔 같은 곳 이런 곳을 트리거 포인트를 정해서 이 폼롤러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손이 닿는 곳은 내가 조그만 도구를 이용해서 근육 결대로 풀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폼롤러를 사용하실 때는 주로 대퇴이두나 광배근 그리고 엉덩이, 종아리 이쪽으로 내가 손이 닿지 않는 뒤쪽을 위주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햄스트링 쪽에 이 폼롤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폼롤러를 하시고 근막이완을 하시면 유연성이 확 늘어서 운동 수행이 당장에 증가가 되는 줄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폼롤러나 근막이완만 계속 해줄 때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폼롤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좋은 건 제가 아까 전에 햄스트링 푸는 거를 알려드렸죠. 이 다리 뒤쪽 운동 전에 이 엉덩이나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체를 숙이는 운동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혹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이 엉덩이나 햄스트링 쪽이 단축되어서 허리가 말리지 않고서는 못 내려가거나 다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못 내려가시는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런 회원님들께서는 운동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아리 그리고 햄스트링 엉덩이를 이 폼롤러로 풀어주시면 그리고 나서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웨이트에 들어가시면 가동 범위를 확장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폼롤러는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적당한 이런 폼롤러가 좋고요. 그리고 한 부위를 조그만 부위를 타겟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를 한 번에 케어해주고 그중에 트리거 포인트가 걸리게 작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거보다는 이렇게 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다소 핀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는 운동들 등 운동이나 혹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혹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다리 뒤쪽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 전에 꼭 이 폼롤러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가동 범위를 늘리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끝난 후에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매트와 그리고 이 폼롤러는 캐리핏입니다. 캐리핏 제품이고요. 굉장히 좋아요. 저희 헬스장에도 이걸 비치를 해놨는데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캐리핏 폼롤러랑 이 매트 세트 우리 회원님들께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폼롤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잊지 마실 게 폼롤러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면을 전체로 풀어주고 거기서 트리거 포인트가 얻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지금 문 공사를 하고 계셔갖고 망치 소리가 좀 들리죠. 인사를 다시 드려야죠. 감사합니다.